안녕하세요. 낚시의 조사 가수 이현숙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등어 낚시 스타트합니다, 여러분. 고등어 이제 들어왔어요. 만조 2시간 전입니다, 지금. 금지재창 21cm님만 방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찰분들 많이 순찰도 오시죠? 제 영상 보고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현숙TV 영상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옆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여러분들 21cm 지켜주시고 낚시해서 나온 쓰레기는 꼭 챙겨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 끝으로 갈까? 여기냐면 좀 이따 여기 뭐 화로차 옮겨야 되고 뭐 또 옮겨줘야 되잖아. 어? 네. 저 끝에 우리 맨날 했던데 차라리 걸로 가버리는 게 한가치지 않을까? 거기는 그런 거 없잖아. 고등어 금지재창 여러분 지켜주세요. 제가 손이 커서 21cm입니다. 여기 보시면 21cm가 넘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손이 커요. 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죠? 21cm 넘고요. 22cm 정도 됩니다. 예, 꼬리가 지금 남았죠. 그래서 금지재창. 아주 예쁘죠, 고등어가? 넘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담을게요. 18cm부터 지금 여기 신진항은 25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여기 해양경찰분들이 사이즈 21cm 미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놓쳤다, 놓쳤어요, 놓쳤어.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요? 가만있어 보세요. 사이즈, 금지재창, 넘었죠? 아까도 금지재창 넘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사이즈 해드릴게. 이것도 금지재창 넘었습니다. 금지재창. 그렇지. 잡았습니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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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사이즈 다 좋네요. 사이즈 여러분. 보세요. 22cm 정도다. 22cm 정도 되는데. 이거. 입질이 지금 엄청 잘 옵니다. 거의 다 21cm 정도. 21cm에 거의 저번보다 더 커졌어요. 저번에는 18cm부터 나왔는데 오늘은 금지재창 21cm 거의 다 넘어요. 제가 잡은 게. 21cm, 22cm, 23cm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만조 시간이 돼야지 되는구나. 확실히 여러분들 중물 때 오신 분들, 초물 때 오신 분들 진짜 많은데 기다리셔야 돼요. 만조가 돼야지 고등어가 들어와요. 만조 1시간 전부터 고등어가 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래 만조가 넘어가야 더 많이 잡혀요. 만조 지나서 한 2-3시간 동안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늦게 오시면 또 자리가 없지. 다른 분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계셔서 일찍 오셔서 자리를 잡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와, 진짜 조사님들 진짜 많이 왔네요. 제가 여기 신진항 다닌 것 중에 최고로 많이 왔습니다. 아주. 제 방송 보고 오신 조사님들 많은 조가 기대합니다. 돌았어, 돌았어.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그렇지, 끌고 가. 아, 먹을랑 말랑 하냐, 왜? 쑥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끌고 들어가야지만 허챔질을 안 해요. 가지고 놀 때는 절대 건들면은 못 잡아요. 그냥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쑥 끌고 들어가서 쥐가 안 보여야 돼요. 그때 채야지 잡을 수 있어요. 입질 왔죠? 근데 쑥 끌고 들어가! 쑥 끌고 들어가! 아, 나 미치겠네. 계속 허챔질 하네. 아, 나 미치겠다. 아, 사라질 때까지 냅둬야 되겠다. 사라질 때까지. 아, 계속 빨리 챔질을 하니까 계속. 아, 이것도 쑥 들어갔는데 왜 안 돼? 여기다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했죠? 아유, 못 잡았네. 촬영을 못 했네. 촬영 못 했어. 오늘 잡으신 분들은 보세요, 여러분. 얘는
얘는 23cm 정도 나오고요. 얘는 한번 뼈음을 잡을게요. 제가 뺨이 21cm예요. 근데 얘는 20cm밖에 안 되는 것 같다. 20cm. 그죠? 20cm. 요거는 21cm 미만이에요. 방생할게요. 지금 조사님도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고등어가 엄청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지. 히트. 아이, 놓쳤다, 놓쳤어. 저기가 더 잘 잡히나봐. 저기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절로 가야 되나? 아, 잡았습니다. 잡았어. 아이, 외거리나, 외거리. 외거리. 나왔죠? 아이고, 떨어졌다, 떨어졌어. 에이, 떨어졌네. 한 21cm 겨우 되는 거 들어왔는데. 떨어졌어요. 바로 입질 올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고, 쥐가 아예 안 보일 수 있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 정도로 고등어가 많이 안 들어왔다, 오늘. 좀 더 있어 봐야 되는데, 저번처럼 고등어가 많이 안 들어왔네요. 잡았죠?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이구. 22cm는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22cm 돼 보이죠? 집게, 집게. 요거, 요거는 22cm. 22cm나 됩니다, 요거는. 그죠? 여러분들이 봐도 커다란 걸 아실 수 있을 거야. 어이구, 야, 색깔 보십시오. 어, 크다. 큰 거 나왔다. 어, 23cm는 되겠는데? 얘는? 23cm는 되겠어요. 오늘은 거의 다 21cm예요. 제일 작은 게. 그래서 오늘 조사님들 다 신났어요. 어, 그렇지.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그렇지. 그렇지. 오, 잡았어요. 손맛이 끝내주네요. 사이즈가 크니까 손맛이 끝내줘. 한 마리씩 잡혀도 다 21cm가 넘어가니까 힘이 엄청 좋아. 어, 21cm 되죠. 21cm. 와. 어디 갔어? 어? 하늘. 와, 얘 봐라. 또, 눈. 와, 21cm네, 딱. 딱 21cm네, 얘는. 며칠 새 너무 커졌다. 신기하네. 18cm가 아예 없어요, 오늘은. 18cm가 아예 안 나오고, 다 21cm, 20cm, 제일 작은 게 20cm? 그러니까, 뭐, 손님, 조사님들이 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났죠. 사이즈가 다 괜찮으니까, 오늘. 더, 더 잘 나와요? 왔다, 왔다. 그렇지.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아, 놓쳤다, 놓쳤어. 아, 아까워. 아, 그래도 쓰리거리 좀 해보고 싶은데. 오늘 쓰리거리 아직 못했네. 쌍거리는 했는데. 오늘 쓰리거리 아직 못했어요. 쌍거리만 하고. 메이저님이 쓰리거리 좀 해야 되는데. 오, 왔어요. 어, 왔다, 왔다. 내 것도 왔어. 오, 잡아요, 잡아, 잡아. 오, 21cm는 되겠다. 어, 거기 헤어로 친다. 거기가, 거, 우와, 저쪽이, 저쪽이 엄청 들어왔다. 글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쪽, 글로 옮겨가야 돼.
거기 엄청 들어왔는데 그쪽에 아, 쌍거리인 줄 알았더니 아 이거 사이 작다. 와 고등어 때 좀 봐봐요. 고등어 제가 치켜올리니까 여러분도 보이세요? 요거는 방생 사이즈인데 요건 방생 사이즈예요. 집게 어디 갔지? 못 살겠다 얘. 바늘이 몸에 걸리질 않고 저기에 걸렸어요. 옆에 눈에 꼈네. 아유 불쌍하다. 미안해. 방생 사이즈 20cm 방생해줬어. 그럼 찌건지인데 고등어가 수십 마리가 움직이는 거 봤어요. 근데 왜 찌 안 가지고 가지 너네? 수십 마리 고등어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잡았죠 여러분? 잡았어요. 잡았어. 저기 절로 가야 돼. 절로. 저기가 헤어르쳐 갖고 많아. 그렇지. 잡았다. 끌고 가. 그렇지. 잡았다. 잡았어. 아오 이거는 사이즈 된다. 사이즈 아까 거랑 다르죠. 이거는 22cm나 되겠는데. 크죠? 이거는 22cm 나왔네요. 아 근데 쓰리거리 쌍거리가 안 나오고 계속 외거리만 나오네. 아 쓰리거리 쌍거리를 해야 좀 빨리 잡는데 큰 거 나왔어요 여러분. 크죠? 이거요. 엄청 큽니다. 오늘은 시야를 커진 대신 입질이 좀 많지는 않아요. 먼저같이 시알이 작을 때는 입질이 엄청 많고 시알이 굵어질 때 입질이 많진 않은데 손맛은 굉장히 좋죠.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아 쓰리거리를 못하네. 엄청 많이 들어왔구만. 여기 너네들은 왜 안 물어? 끌고 가야지. 오늘은 많이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이즈는 괜찮았습니다. 안 끌고 가네. 제가 자야 돼서요. 낚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